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편집자가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아, 제품이 이것도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굳이 이 제품을 이렇게까지 광고를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신기만 하면 어떠하게 힘을 가해도 벗겨지지가 않는, 찰싹 붙는다는 페이크 삭스 찰싹스 리뷰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별거 없어 보이는 양말인데, 이 양말이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양말인데 마네킹 발에다가 이 제품을 신겼어요. 아령 15kg도 못 벗기는 양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신으면은 저렇게 사람이 잡아당겨도 안 벗겨져. 야, 이거 말이 돼? 자동차를 마네킹 그 양말 신은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자동차를 이걸로 끌어. 이거 신기한 게 사포에다가 문대는데, 찰싹스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포에다 긁어도 구멍이 안 난다. 하지만 일반 양말은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통기성이 일반 양말에 비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제품의 키포인트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양말이다. 아, 그리고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일반적으로 그 페이크 삭스 신으면은 운동화 신고선 조금 걸어다니면은 자꾸만 발 뒤꿈치에서부터 벗겨져. 근데 얘는 안 벗겨진다는 거를 이렇게까지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벗겨지면은 자, 그래서 오늘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양말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광고 속의 그 제품 찰싹스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900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네 생활용품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냥 일반적인 페이크 삭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켤레 해서 10,000원, 그러니까 한 켤레에 1,000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예, 무테키 삭스라 그래갖고 운동장을 양말만 신고 뛰어다니는데, 이거를 신고 뛰어다니면은 구멍이 안 뚫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페이크 삭스는 구멍이 뚫린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게 있어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나에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00원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싸게 구하면 500원에도 구할 수 있는데, 양말을 한 3쪽에서 6쪽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싸지만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된다면 일반적인 페이크 삭스 왜 신으면은 쉽게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페이크 삭스를 못 신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말의 구조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면의 느낌이 더 강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등산 갈 때 입으시는 추리링 되게 얇은 거 있어요. 그런 느낌의 재질입니다. 만져봤을 때 보시면은 소재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무테키 삭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 추리링 그 스판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인데, 구멍이 특별히 더 뚫려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보면요, 보면은 발 뒤꿈치 쪽에만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싹스 같은 경우에는 발등 쪽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옆부분에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지고 쭉 보시면은 다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테키 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삥 둘러서 되어 있긴 하나 발등에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은 여기까지 비교를 해봤고, 광고에서 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양말을 광고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당겨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당기면, 나 지금 세게 당기고 있거든요? 이정도로 잡고 당기면, 야! 안 떨어져. 뭐야,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아, 뒤꿈치 쪽으로 잡고선 요렇게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양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만 안 벗겨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양말도 잘 벗겨지진 않는데, 아, 힘을 조금 더 세게 주면은 벗겨진다. 자, 그리고 광고에서 나왔던 요 녀석이 특별히 다를 게 있느냐, 발등을 더 보여주는 신발이 있다면은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걸 신으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니까. 자, 그런데 정말 사람이 잡아당겨도 잘 안 떨어질런지 잡아당겨 볼게요. 야, 양말이 찢어졌는데.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쪽 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둘,
셋. 잘 안 벗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잘 안 벗겨지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일반적인 면 양말은 좀 늘어나는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 뭐야? 자, 그렇다면 무테키 삭스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무테키 삭스. 확실히 얘는 잘 벗겨져. 차이가 심할 정도로 잘 벗겨집니다. 그냥 조금만 힘을 가해주면 톡하고 벗겨져. 그래서 얘는 일단 탈락. 자, 일단 이게 양말이 안 벗겨지는 거는 좋은데 내구성은 조금 약한 것 같다. 여러 개 샀으니까 양말은 리필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말이라서 그렇겠지만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느질을 안쪽으로 해서 마감을 시킨 게 아니고 겉에 뭐 열처리 같은 걸로 했나 봐요. 따로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올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을 세게 가면 아무데나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양말의 내구도는 좀 약하지만 안 벗겨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고대로 무게추를 지금부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양말은 5kg짜리 무게추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kg짜리 무게추를 달았는데 오, 안 떨어져 진짜. 오, 안 떨어지는데 지금 양말이 찢어졌어. 야! 아이, 뭐야 이거. 내구성이 왜 이렇게 약하지? 천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양말이 또 찢어졌어. 광고대로 안 벗겨지는 건 사실이나 양말이 너무나도 약해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북북 찢어진다. 통기성을 잡기 위해서 그 소재가 튼튼한 거를 놓치고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일반 양말은 또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일반 양말도 이 정도면은 안 벗겨지는데요? 우와! 어떤 양말이든 다 되는 거였다! 어느 정도 잘 버텨요. 이렇게 밑으로 아예 힘을 줘버리면은 떨어지지만, 근데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자면 광고에서만큼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값싼 저렴한 페이크 삭스로도 벗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구도는 찰삭스가 일반 양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네, 이것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마네킹 다리까지 샀어. 근데 지금 터치런부터 꼬드러지면 안 되는데 다리까지 샀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5kg를 이 양말이 버틸 수 있을까?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광고에서처럼 15kg를 양말이 버텨줄지 가자! 가자! 아씨, 안 되잖아요. 양말 또 다 찢어졌네. 제가 실험을 한 이 조건에서는 15kg짜리를 매달면요 양말이 양쪽이 이쪽이랑 쌍으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 앞쪽도 너덜너덜해졌어. 이거 못 신어. 이거 불량이 와가지고 뭐 한쪽 정도는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4개 찢어졌잖아 지금. 뭐야 이게. 아니, 과장 광고네요. 과대 광고고 이거는 확실하게 광고대로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일반 양말은 15kg를 버틸지. 무서워 근데 좀. 네, 안 돼요. 네, 똑같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까 찰싹스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버틴 느낌인데.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정리 좀 하고 올게 얘들아. 여러분들 또 별로 기대는 안 되겠지만 광고에서 나온 사포 실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위에가 뚫리잖아요 보통.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위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자, 여러분 광고에서는요 사포로 문댔을 때 아예 묻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까만 거 그대로 묻어있어 지금. 자, 계속 문질러 볼게요. 자, 일반 양말 찰싹스. 광고대로 안 된다.
아, 자, 그렇다면은 또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다음 실험. 자, 이렇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일반 양말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흡수를 잘할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반 양말은 물방울이 위에 맺혀 있어요. 왜냐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 찰싹스는 바로 흡수를 해버리는 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요게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면 양말 신어도 비 오는 날 운동화 신고 걸어다니면 젖어갖고 짜증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싹스고 일반 양말입니다. 자, 일반적인 양말입니다. 과연 물을 흡수를 못할지. 이렇게 약간 진짜로 광고에서 나오는 대로 물방울이 위에 좀 돌아다니네요. 약간 좀 뭔가 방수 스프레이 뿌린 거 마냥. 찰싹스에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흡수를 한다는데 과연? 왜 이렇게 물방울이 잘 돌아다니네요? 어라? 이게 뭐야! 광고대로 또 안 된다! 그래도 혹시나 한번 또, 예, 여러분들 또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차는 한번 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차 끌러 갑시다! 자, 지금부터 저 뒤에 있는 차를 끌어볼 건데, 자, 이 마네킹 발에다가 요 찰싹스 다시 신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까만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찢어져갖고. 자, 그럼 지금부터 양말을 신킨 마네킹 발에 자동차에 연결을 했을 때 진짜로 자동차를 끌 수 있는지 시작합니다. 다 찢어졌어, 양말 다 찢어졌어. 아직 한 발 남았다. 한 번 더 해볼까? 하나 더. 저 양말 한 짝 더 남았거든요? 갑니다! 정말. 뭐 여러분들도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당연히 광고대로 안 된다. 네,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는 한번 신으면은 뭐 슈퍼맨이 와서 잡아 땡겨도 벗겨지지 않을 것만 같던 바로 그 페이크 삭스, 찰싹스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광고에서 보여주신 그 효과들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켤레 페이크 삭스에다가 3,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신는 것 치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솔직히 일반 양말에 비해서는 없지만, 워낙에 소재가 되게 얇은 편이고 그래도 이렇게 통기성이 이렇게 막 구멍도 통통통 뚫려있고 좋아서 여름에는 보다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당겨도 뭐 안 떨어지고 자동차로 끌어도 뭐 안 벗겨지고 이런 광고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통기성이 좋은 그런 양말로 컨셉을 잡으셔서 판매를 한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광고들과 함께 양말을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실험을 직접 해보는 또라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광고에 신박한 제품들과 함께 찾아오는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